농사는 희망이고 여유로움이다. 2년 전에 여의성으로 귀농한 이상은입니다. 요양원을 하다가 취미로 이 다육이를 한 20년 정도 했었어요. 여기가 이제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소홀해져가지고 접어버렸어요. 좋은 거 한 10년 그냥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주변에 사찰도 있고 저수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그냥 왔는데 아 여기 정말 내가 바라던 곳이다 이래가지고 오기로 결정했어요. 봄 가을에는 되게 매력적이에요. 햇볕 보면 낮밤에 이제 기온 차이 이런 걸로 해서 변하니까 너무너무 예뻐요. 거기에 대한 매력이 많아요.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욕심이잖아요. 제가 갖고 온 금액에 키우는 수고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게 플러스 알파 해서 판매도 조금 하고 있어요. 구입하러 이제 외지로 가시던 분들이 이제 여기에 다육농장이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 구경도 많이 오셔요. 지역 주민들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. 14기 저희들 귀농 공부하면서 만났던 동료들이에요.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각자 동네에 재밌는 뭐 이런 얘기,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도와주고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귀농해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아요. 와서 잔디도 깎아주시고. 제가 지붕 개량 공사랑 창호 배정을 받았어요. 다 완공해갖고 도움을 받으셨죠. 귀농을 하시면은 일단은 이제 이웃하고 다투면 안 해야 되고 이제 마을 회관 같은데 이런데 가서 인사를 하시면 인사 잘 하시고 가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끔 저희가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. 농사는 희망이고 여유로움이다.